딱 보기에도 끈기는 눈에 보이시죠? 최근 고해상도의 HD 동영상을 재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저사양의 시스템에선 끊기거나 싱크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사양 PC나 노트북에서 HD 동영상을 좀 더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사양 PC나 노트북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KM 플레이어와 코어 AVC 코덱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코어 AVC 코덱은 상용인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두 EXE 파일 하나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먼저 KM 플레이어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비해 CPU 점유율도 낮고 다양한 확장자의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코어 AVC 코덱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상용이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DBX 7 코덱도 설치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M 플레이어를 실행합니다. 플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환경 설정, 기타 항목이 보이는데요.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왼쪽 메뉴에서 내장 비디오 코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본 코덱 중 H.264와 AVC1을 체크 해제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코덱을 외부 코덱인 코어 AVC 코덱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외부 코덱에 코어 AVC 코덱을 등록해야겠죠? 밑에 외부 비디오 코덱을 선택합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외부 비디오 코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외부 코덱 사용자 정의를 선택해 줍니다. 외부 코덱 필터 관리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서 좀 전에 기본 코덱에서 체크 해제한 H.264와 AVC1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왼쪽에 시스템 코덱 추가를 클릭하면 여러 코덱들이 보이는데요. 코어 AVC 비디오 디코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해당 코덱이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시스템 코덱 추가가 아닌 검색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코어 AVC 코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눌렀으면 외부 비디오 코덱 항목 중 H.264와 AVC1 항목을 코어 AVC 비디오 디코더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해당 포맷의 동영상은 모두 코어 AVC 코덱을 이용하여 재생하도록 설정이 완료되었는데요. 몇 가지 남은 설정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모든 메뉴를 볼 수 있도록 환경 설정, 기타 항목에서 고급 메뉴 사용을 클릭합니다. 다시 메뉴를 보면 전에 안 보이던 고급 영상 처리 항목이 보이는데요. 고급 영상 처리 중 비디오 렌더러 장치가 보기와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위에 오버레이 믹서로 바꿔주면 됩니다. 또한 초고속 모드를 체크하면 보다 원활한 재생이 가능합니다. 설치 방법이 매우 간단하죠?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DBX 7 코덱도 외부 코덱 설정에서 DBX H.264 디코더를 선택하는 것 외에 가릴 것이 없으니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코덱이 적용되었나 확인해 볼까요? 재생 중 탭키를 누르면 비디오 코덱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비디오 코덱에 코어 AVC 비디오 디코더라고 나온다면 제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코덱 적용 전과 후의 영상을 비교해 볼까요? 어떠세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비싼 하드웨어를 구입할 필요 없이 간단한 코덱만으로도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것,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모든 저사양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